안녕하십니까. 경진 1회입니다. 허스크바나 미스트 362M18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미스트 362M18의 본체가 있고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통 안에 미스트 노즐과 핸들, 그리고 약물 흐름 노즐이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미스트 362M18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름관 파이프를 본체 엘보에다 끼우겠습니다. 좀 큰 밴드를 주름관을 먼저 끼우신 다음 연결하시고 밴드를 조여줍니다. 주름관 파이프를 끼신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밴드를 첫 번째 파이프에 걸어주시고 두 번째 파이프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약물 호스를 밴드에 같이 조립해 줍니다. 두 번째 파이프와 약물 호스를 조립한 다음에는 호수 한쪽을 약통에다 끼워 주시고 클립으로 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파이프에 핸들을 조립해야겠습니다. 먼저 핸들 조임 볼트너트를 눌러주시고요. 약물 호스를 한쪽을 끼우신 다음 핸들의 위치를 잡으신 다음 핸들 고정 볼트 너트를 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 파이프를 조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의 양쪽 꼭지에 세 번째 파이프의 홈을 맞춰서 끼우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트 노즐을 조립하겠습니다. 미스트 362M18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사용하시기 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프에 조립되어 있는 약물 호스에 중간 밸브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잠금 위치고요. 지금 위치는 열림 위치입니다. 그리고 미스트 노즐 위에 보시면은 전환 밸브가 있습니다. 전환 밸브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1은 제일 적은 양의 분사 위치고요. 숫자가 높은 위치로 갈수록 분사량이 많아집니다. 미스트 노즐에는 다른 한 가지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을 때에는 좁고 멀리 분사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노즐을 조절하시면 넓게 분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것은 작동 핸들입니다. 작동 핸들은 밖으로 제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작동 핸들에는 악셀레바와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약통 분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통 아래쪽에 레바를 올려주신 다음 고리를 양쪽으로 제끼시면 약통이 분리가 됩니다. 미스트 362M18의 시동 방법과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이행정 엔진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주입해 주십시오. 연료를 주입한 다음 프라임 펌프를 5~6번 눌러 주셔서 연료가 차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초크레바를 닫힌 그림 쪽으로 놔주십시오. 그 다음 시동줄을 2~3번 당기는 동안에 폭발로 꺼집니다.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폭발로 꺼졌습니다. 다음에는 초크레바를 열린 그림 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두 번째 시동을 걸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트 362M18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